무작위 보스 유물을 획득합니다. 액박 대리. 이펙트. 그 녀석은 사천왕 중 최약체다. 최약체 중 최약체다. 인공물을 모아 내 총회를 얻거라. 싸우는 법을 모르느냐? 헐, 저녁이다. 아니? 쓰레기. 레이너로 신고합니다. 도레나. 도레나 상. 재구성. 재구성 제발 꺼져. 보갈뜬 것만 해도 굉장히 좋은데. 이어. 우리 섬탑 정상 영업합니다. 아, 내 23방어. 쓰레기 게임인가? 저녁이라 좀 느림. 빙하는 빨리 나온 걸 본 적이 없네. 레이트 글레이시어 빌드.
레이트 레이저 포인터 빌드. 쓰레기. 테스트리 오우 빌드. 디펙트 깨기. 뿜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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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 개같은 카드. 버퍼? 로로로로 롤로로롤롤롤 오호호호 예예예예예예예예 오호호호호 따따따따딴딴 잘 나왔네. 굉장히 잘 나왔네. 소로소로 터보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뭐고? 이거랑 이거랑 엮여서 이 코 주는 거 호감이네. 와. 아야. 당신은 미친 그렘린을 배려했으나 그는 너무 빠릅니다. 미친 그렘린. 어서이. 악몸 좀 고민되긴 한다. 알려줘. 아, 해야겠는데. 어째서 터보 타이밍이 맞는 적이 한 번도 없냐. 갓방 나중.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니.
직권은 도움되겠지. 아, 그래서 또 자기진의 벽들 타지 말라고. 이제 밀집이란 걸 주면 안 될까? 밀집 모자란 이펙트. 역청? 아니야, 냉정합이면 됐다. 차오르는 아이스크림. 밀집 밀집 모자. 버퍼는 쓸걸 그랬나? 아, 왜 안 나와? 아, 쓰레기 게임인가 진짜. 재활용? 재귀? 이제 펌드도 있어야 될 텐데. 빔일기. 오잉? 뇌신.
아니? 이런 미친... 디오스... 여기서도 유성 타격이... 까비 기계학습 넣을까? 밀짚 모자. 레후 디펙트 공격 포션 딜과 에너지를 모두 주는 카드풀이 있는 훌륭한 포션. 유성 타격만 좋은 건 아니고. 와, 2000 골드. 일반 공격이 랜덤 타겟에 일회 공격인 디펙트는 좋아하시나. 2000 골드 사마. 참아 이거? 2000원 참아? 머리 깨짐. 8 래피기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쓰레기 같은 것만 주네. 쓰레기인가? 광기 숟가락. 넙. 와, 막 잊지도 않은 규칙 준수가 보인다. 부럽다 진짜. 딱 세 장까지만
하나 둘 셋. 저거 다중 시전 빨리 쓰면 CP는 버그 있던데. 아니? 그저 뇌신. 평형 쓸까? 평형 쓰자. 잠깐. 자자. 예. 감사합니다, 디자이너님. 역시 첨탑 최고 디자이너. 역시 탑 클래스. 괜히 탑 클래스가 아니오.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융합 하나쯤 챙기는 게 낫을까. 성타격님이 있었더라고. 집요한 줌. 오도 나오면 닌 뒤졌다. 버봉 런처. 원투림.
자. 강화할 거면은 이중시전 정도 강화할 만한 것 같은데. 이게 연코 카드가 있어야 왕끼 원하는 카드에 넣기 편함. 내가 이김. 과도자 따라하기. 에바클럭? 각인데. 4중시전 존버 하는 게 맞겠지. 여기서 2중시전 쓰고 달리는 법도 있는데. 온천원의 멤버십 카드면 절대 답 없음. 예. 들어가자. 야호. 홀로그램 하나 더 하는 게 나았으려나. 아이, 제발요, 뭐하냐고.
홀로그램 하나 더 있었으면 재활용이 한 번씩 떠도니까 더 빠른데.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 계산 도우리 안 뺏기. 이제 다음 다중시전 뽑을 때 내가 이김. 지금 말고 다음에. 됐다, 이겼다. 아닌가? 맞을걸? 버봉! 까비. 하지만 내가 이겼죠. 거봉봉봉봉봉봉봉봉봉. 486. 임마 이거 유물빨이네. 기괴 학습 강화자. 재활용 복사할까? 백발리 다 지우는 거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에너지 복사할 수단이 없는데. 플라즈마 한 개도 없는 게 아쉽네. 일단 못 남으니까 유물을 사는 게 맞고. 융합 하나 있었으면 에너지 무한이라 그걸로 돌리면 되는데 지금. 그래서 광기 집은 거긴 함. 광기로 연코 만들어서 그걸로 어떻게든 해야지. 지금 일제사격 계약한데 지울까? 아, 금강저 때문에 15뎀이구나. 기계학습을 한 장 더 하고 돌리로 재활용 하나 더 하고 형형의 배터리. 아니면 홀로그램을 올릴까? 아니면 방열판에다가 돌리하는 게 템포 제일 빠르겠다. 신성은 필요 없겠지.
내 1000골드. 오호. 방열판 믿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 나올 줄이야. 깎았네. 설마? 아유. 뭐 이 정도면? 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 아이 진짜 올밖에 할래? 평영에다가 광기 넣은 건 좋네. 3. 정말 걱정된다. 아이 그 자체들이 패맞고 있네. 재활용 가져와. 쓰레기.
아직은 위험한 수준이 아닙니다. 아, 진짜. 쓰레기. 연막탄! 와, 연막탄 최고야. 사상 때문에 부상 들어오는구나. 정말 사상하네.
노답. 아하! 개놈아. 아. 쓰레기.
재활용소 도라인 것 같아. 가지고도 살진 못하지 않아. 고래에서 출발해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고래로 되돌아오는 캐릭터 디펙트. 오늘 첨탑의 왕국에서 디펙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쓰레기. 연박탄 나오는 거 해봅네. 이길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연막을 던져서 벗어 첨탑을 탈출하라는 뜻 아닐까요? 재활용 한 번 더 돌릴 수 있었는데.
예. 포션 따윈 필요 없었어. 이겼는데 진 기분. 아니 이거 융합마다 하나 넣었으면은 아닌가? 깼으면 대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던 거 아닐까? 세나덱. 융합 있으면 더 말렸을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에 클리어 덱 보면은 50코로 아이스크림 게임 했으니까 융합이 필요가 없긴 했겠지. 쉽지 않음. 띠. 홀로그램으로 재활용 빨리 하는 것도 괜찮았을려나. 마지막에 돌리 선택이 되게 어려웠다. 돌리 방열판 했잖아. 아이 돈만 겁내 남았네. 사클